두뇌 건강과 모발 건강에 좋은 호두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글과 함께 시청을 하길 원하신다면 자막 설정을 눌러주세요. 호두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견과류 중 하나인데요. 두뇌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견과류입니다. 섭취 시 껍질 부분 때문에 약간의 쓴맛이 있습니다. 호두의 종류 중에는 검은 호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호두와 검은 호두 모두 건강에 좋은 이점을 줍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고 하루에 몇 알 섭취를 하면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좋습니다. 호두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견과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개선시켜주어 감기 바이러스와 독감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줍니다. 그리고 관절염이나 습진, 천식 등의 염증성 질환을 개선시켜줍니다. 연구에서는 하루에 몇 알씩 꾸준히 섭취를 한 그룹에서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좋은데요. 뇌 신경계를 원활하게 유지시켜주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 들어있어 수면을 유도해주고 기분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줍니다. 호두에 알파리놀렌산이라는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뼈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호두에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어 몸속의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도움을 줍니다. 호두에는 엽산과 리보플라빈, 티아민 같은 비타민 B 성분이 들어있어 임산부와 태아에게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태아 건강과 임산부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소화기 건강에 좋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 좋습니다. 비타민 B 성분들이 들어있어 피부 건강에 좋고 스트레스와 기분을 향상시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천연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 성분과 비타민 B 성분이 자유라디컬을 억제해서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호두 오일을 규칙적으로 사용한다면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다크서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붓기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오메가9 지방산, 칼륨이 들어있어 모발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호두 오일을 꾸준히 머리카락과 두피에 발라 마사지를 해주면 머리카락과 두피 건강에 좋고 탈모를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두피에 수분을 공급해주어 지루성 피부염과 비듬과 같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며 검은 머리로 개선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